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것이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달력을 보니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그림이 친구들 명절에 좀 수월하고 신나게 음식하시라고 알텐바흐 프라이팬 중에서도 최상 등급 제품으로 공동구매를 열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살림한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살림살이 중에 프라이팬을 가장 많이 교체했던 것 같아요. 좋다는 거, 비싼 거, 싼 거 다 사용해봐도 그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스텐펜도 써보고 무쇠펜도 사용해보고 그랬는데요. 돌고 돌아 정착한 게 바로 알텐바흐 프라이팬이거든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알텐바흐 프라이팬은 제가 사용해본 코팅팬 중에 가장 코팅이 오래 지속된 제품이고 안전한 소재와 열 전도율이 좋아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게 해주니까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건 제가 많이 애정하는 사각펜인데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블링블링한 손잡이는 열이 차단되는 핸들로 조리할 때 뜨겁지 않아서 좋았고 너무 작지 않은 사이즈로 계란말이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멋지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펜이에요. 사각펜은 최신 제조 제품으로 9월 18일부터 순차 출고될 예정이고 나머지 펜 종류는 정상 출고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건 28cm 웍인데요. 일반적인 웍보다 화구에 닿는 바닥면이 넓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리하기 좋더라고요. 통 5중으로 무게감이 좀 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열 전도율이랑 열 보존율이 탁월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조리할 수 있게 해줘요. 핸들에는 구멍이 있어서 걸어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거고요. 바깥쪽은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만 좀 해주시면 오래 사용해도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28cm 프라이팬인데요. 이 제품 시리즈가 웍이든 팬이든 다 바닥면이 일반적인 팬보다 넓어서 진짜 좋아요. 팬 모양이 아래로 갈수록 많이 좁아지고 둥그러지는 형태가 아니고 소테팬이라 일반적인 팬보다 바닥 면적이 30% 정도 넓거든요. 같은 사이즈더라도 일반 팬보다 바닥면을 훨씬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어서 명절에 전 부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뚜껑은 은은한 브라운 컬러로 조리할 때 내용물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건 24cm 웍으로 많지 않은 양을 볶거나 조리거나 할 때 편해서 잘 사용하실 사이즈고요. 24cm 프라이팬도 바닥면이 일반 팬보다 넓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구성이 어느 것 하나 빼고 싶지 않게 딱 필요한 것들로 알찬데요. 물론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 이렇게 다섯 종류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요리든 뚝딱 맛있게 조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낡아지도록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거니까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프라이팬 구매하시고 댓글로 구매 완료 외쳐주시면 공고 종료 후에 판매가 90,0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포도씨 오일 3종 선물 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반찬 없을 때 만만한 게 계란 요리인데요. 계란말이 할 때 사각팬 사용하시나요? 저는 계란말이는 꼭 사각팬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주부 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각이에 똑 떨어지게 이쁘게 붙여지는 계란말이는 만들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란말이 할 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느긋하게 만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미끄러지는 코팅 때문에 계란말이 할 때 진짜 편해요. 사각팬 구입하시면 여기에 토스트도 만들어 드시고 네모난 전도 만들어 드세요. 동그랗게 부쳐서 찢어먹는 전도 맛있지만 가끔은 네모나게 부쳐서 단정하게 썰어서 밥상 위에 올리셔도 좋을 거예요. 맨날 하는 살림은 조금씩 변화를 주면 훨씬 재미나게 할 수 있거든요. 계란말이가 통통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 고민이시면 맛있는 계란말이도 한 켠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명절에 꼬지전 만드실 거죠?
저는 재료에 꼬지를 끼우지 않고 좀 더 단정하게 만드는데요. 이번 명절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먼저 꼬지에 끼울 재료들에 밀가루를 조금 뿌리고 털어내서 준비해요. 그리고 사각팬에 오일을 두르고 불조절을 약하게 하고 계란물을 부어준 후에 준비한 재료들을 착착 얹어주세요. 사각팬은 이렇게 김밥 재료 사이즈랑도 딱 떨어지게 맞아서 김밥 만들 때도 지단 부치고 재료 볶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의 꼬지 덩어리가 완성되면 간격을 조금 띄우고 또다시 반복해서 얹어주세요. 그리고 재료 위에 계란물을 조금씩 얹어주세요. 재료끼리 더 잘 붙어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사이사이를 잘라서 뒤집어서 마저 익혀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꼬지 끼우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 부쳐진 전은 칼로 3-4등분 보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꼬지전을 만들면 들쑥날쑥하게 꼬지에 끼운 것보다 단정하기도 하고 꼬지 쓰레기도 안 나오고 과정도 더 번거롭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사각팬은 사이즈가 넉넉해서 삼겹살 구울 때 활용해 보셔도 좋은데요. 깊이감도 좋아서 국물이 자작한 조림 요리나 떡볶이 같은 거 만들어 드셔도 좋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코팅 프라이팬들은 강불로 사용해서 바닥면이 타게 되면 코팅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불 사용을 권장드리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좋아서 중불로도 충분히 맛있게 조리가 가능해서 좋았어요. 김치 맛있게 볶는 방법 아실까요? 고기 구울 때 함께 구워 먹는 김치가 그냥 팬에 볶아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평상시에 김치볶음 만들 때도 막 잘라서 볶지 마시고 이렇게 구워서 잘라 드시면 김치의 수분감이 많이 없어서 더 맛있거든요. 반찬 없을 때 채소도 마땅치 않을 때 그냥 이렇게 삼겹살이랑 김치만 구워도 밥 한 그릇 뚝딱 밥도둑이 따로 없을 거예요. 사각팬은 통 5중으로 온기가 한참 가니까 이대로 식탁에 올려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알텐바흐 디펜더스 팬 코팅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실래요? 24cm 팬에 기름 한 방울 없이 계란후라이 하나 해볼게요. 계란후라이가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붙여졌어요. 디펜더스 팬은 고온에서도 강하고 균열 현상을 줄인 제품으로 넌스틱력이 최상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렴이 코팅 팬들도 처음에는 쓸만하지만 이내 코팅이 일어나서 생각보다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텐바흐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넌스틱력이 유지되고 제가 30년 살림하면서 사용해본 다양한 프라이팬들 중에서 가장 코팅 지속력이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최고 상위 등급이니까 품질은 의심하지 않아도 좋으실 거예요. 24cm 팬도 바닥이 일반 팬보다 넓어서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4개나 가능해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삭하게 구운 부침개가 생각나는데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몇 가지 야채랑 냉동해놓은 바지락 홍합 넣고 맛있게 부침개 한 장 부쳐서 간단하게 점심 겸 간식으로 먹어보려고 해요. 반죽을 넣고 펼치자마자 미끌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코팅력이 정말 오래간다는 게 디펜더스 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팅팬 사용할 때 많이들 유해성을 걱정하시는데요. 코팅도 유해물질 검사를 마친 안전한 소재라 좀 더 마음 편히 사용하셔도 좋으실 거예요. 디펜더스 팬은 바닥 5중으로 까다롭게 잘 만들어졌고 바닥 두께가 6.2T로 굉장히 두툼한 편이에요. 그래서 볶음이나 구이를 해도 훨씬 맛있게 돼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 팬으로 전을 부쳤을 때 좋았던 점은 무쇠팬에 쓸 때처럼 부침개 전체가 다 바삭하게 부쳐져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부침개를 하면 바삭한 테두리 뜯어먹기가 바쁜데 이렇게 부침개 전체가 바삭하게 잘 부쳐지니까 테두리 뜯어먹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니까요. 24cm 웍에 메추리알 조림과 멸치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 사이즈는 양이 너무 많지 않은 조림류나 볶음을 할 때 사용하기 좋아서 휘뚜루 마뚜루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디펜더스 팬 시리즈는 웍이든 팬이든 다 바닥면이 일반적인 팬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열효율도 더 좋고 웍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좁은 제품들보다 안정감이 있어서 뒤뚱하는 느낌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바닥면이 좁으면 확실히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타 제품들과 디펜더스 제품과는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바닥면이 두껍고 넓으니까 조리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음식은 더 맛있게 조리돼서 좋았어요. 멸치는 양념을 자박하게 넣고 볶았는데요. 디펜더스 팬은 멸치의 양념이 고루 다 배이고 프라이팬에는 거의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코팅력이 좋아서 세척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살림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추억의 분홍 소시지와 호박으로 예쁜 꽃전도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버섯전도 만들어 볼 거예요. 꽃 모양 틀로 호박이랑 소시지를 콕콕 찍어내고 꽃 모양을 서로 교차해서 넣으면 보기에도 예쁘게 맛도 있는 꽃전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꽃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식탁이 화사해지거든요. 이것도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명절에는 전 부칠 일이 많으실 텐데 바닥면이 일반 팬보다 30% 넓은 디펜더스 팬은 음식 준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넓은 프라이팬은 명절 준비에 필수인 거 아시죠? 뭐가 됐든 이왕 해야 하는 거면 좀 재미나게 해보자고요. 우리 드림이 친구들 두부조림 좋아하실까요? 두부조림은 저희 남편이 참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두부조림도 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저는 두부를 바짝 노릇하게 부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두부조림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두부의 쫄깃함을 즐기고 싶다면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서 양념장 넣고 졸여서 먹어도 맛있어요. 약간의 조리법 차이로도 맛이 확 달라지는 게 두부조림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두부조림은 양념장에 양파를 좀 넉넉히 썰어서 넣고 두부가 앞뒤로 적당히 부쳐졌으면 그대로 다 쏟아 넣고 뚜껑 닫아서 잠시 끓여줘요. 그리고 바글바글 끓으면 대파나 부추 썰은 걸 넣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휘르릭 두르고 깨만 뿌리시면 완성되는데요. 양파가 좀 많다 싶어도 두부에 얹어 먹는 양파가 참 맛깔스럽기도 하고 반찬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양파 듬뿍 들어간 두부조림 넣고 밥을 쓱쓱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28cm 웍은 명절에 나물 같은 거 좀 넉넉히 볶으실 때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고사리 나물을 볶아 볼 텐데요. 저는 만들어둔 다시다를 넣었는데 사용하시는 다시다 종류나 육수를 넣고 마늘 간장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볶아주세요. 디펜더스 웍이 바닥면이 일반 웍보다 넓고 열 효율이 좋아서 확실히 요리가 빨리 완성되는데요. 이젠 아래가 좁은 웍 종류는 답답해서 쓰기 싫더라고요. 고사리를 달달 볶다가 들깨가루 푸른 물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준 후에 대파 썰은 거랑 깨, 들기름 넣고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들깨가루를 좀 많이 넣으면 더욱 고소하긴 해도 텁텁한 맛이 나기도 해서 입맛에 맞게 적당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cm 웍은 깊이감도 좋고 크기가 넉넉해서 볶음 요리뿐 아니라 탕 종류나 무 많이 깔고 생선 조림 할 때도 좋고요. 카레처럼 국물이 있고 좀 푸짐한 요리를 만들 때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먹고 싶었던 카레를 만들 거예요. 저는 카레 전문점에서 먹는 카레보다 이렇게 집에서 야채나 고기를 큼직하게 듬뿍 썰어 놓고 별다른 변형 없이 기본으로 딱 만든 카레가 참 맛있더라고요. 28cm 웍에 넉넉히 끓이시면 카레 좋아하는 4-5 식구는 한 끼 넉넉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카레는 재료를 볶는 걸로 시작하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재료들을 냄비보다 웍에 좀 달달 볶아서 만들어 드시면 만들기도 더 편하고 맛도 더 있어서 좋으실 거예요. 카레 만드니까 집에서 만든 너무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짜장도 먹고 싶어지는데요. 한번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냉동실에 손질해둔 브로콜리는 마지막에 넣어주면 색감도 예쁘고 맛도 영양도 더 챙길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기도 하는데요. 미리 손질해놓은 브로콜리가 있다면 그냥 손쉽게 더 자주 사용하기 편해서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아끼는 알텐바흐 디펜더스 팬 소개도 해드리고 프라이팬과 웍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음식들도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24cm 프라이팬과 웍, 28cm 프라이팬과 웍, 여기에 사각팬까지 활용한다면 못해낼 요리가 없을 거예요. 프라이팬 명절 전 배송은 9월 22일 오전 10시 주문권까지 출고가 가능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형팬 종류는 주말 제외 주문 후 1, 2일 내 출고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 사각팬은 최신 제조품으로 9월 18일부터 순차 출고 예정이니까 배송 일정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품 구매하시면 댓글로 구매 완료 외쳐주시겠어요? 공구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추석맞이 대박 선물 9만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포도씨 오일 3종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더 행복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러 올 거고요. 새로 구매한 프라이팬 세척법이 궁금하시면 뒷부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우리 그리미 친구들 안녕!